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입니다. 경서 택지지구와 아시아드 경기장 사이에 대로에서 바로 들어온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는 저렴한 가격에 급매로 나온 농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라지구에 근접해 있는 경서 택지지구 앞쪽에 얼마 남지 않은 농경지인데요.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대로에서 바로 들어온 이면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 뒤편쪽은 보시는 것처럼 경서 택지지구가 있고요. 그 사이에 개발 예정지로 일부 남아있는 농경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 방향의 대로에서 바로 접해 들어온 이면도로와 함께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지적도 보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된 도로와 접해 있는 지목 탑으로 된 234평의 토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또 개발 제한 구역에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매매가는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3억 5천만원, 평당 149만 5천원 가격입니다. 현재 논농사로 경작 중인 토지이고요. 234평에 매매가 3억 5천만원의 가격입니다. 경서 택지지구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사이에 개발 예정지입니다. 주변엔 점차로 택지지구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논으로 경작 중입니다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지목탑으로 234평이고요.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서 3구역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공항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청라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도 자동차 약 1분 거리이고요. 경서 택지지구 앞에 시내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발 가능성 높은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투자 목적으로 적합한 개발 예정지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